자, 오늘 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수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먼저 김수 대표의 오늘 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어놨는지 종목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? 네, 오늘 카카오 게임즈 또 갑니다. 지금 현재 장중에 한 6%대 흐름 나오면서 지금 단기 과열로 들어와 있는데도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상승 압력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앵커님 게임 안 좋아하시죠? 네, 저 안 좋아해요. 네,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, 직접 해봤습니다. 본인이란 게임을 해봤더니 예. PC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모바일은 약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어떤 작품성이면은 최근에 나오는 기술 모두 다 활용해서 잘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NC소프트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죠. 그동안에 리니지 유저들이 이탈하면서 오딘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또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한층 키우는 상황들인데 근데 시총이 한 5조 8천억이 한 6조대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부담은 됩니다만 일단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1매출, 즉 예전에 리니지가 보여줬었던 2, 30억대 1매출까지 계속 유지가 그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. 아직까지는 10억대 후반 정도에서 2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까지 확인되게 되면 하나 레벨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중요한 거는 후속 신작이 중요하겠죠. 이쪽도 계속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게임을 모르고 뭐 못한다 하더라도 오디는 알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PR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뭐 지금 코스닥 상황에서도 폴어비스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게임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. 계속해 정태근 팀장님, 네, 오늘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, 첫 번째 광진인텍을 선택을 했습니다.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슈에 지금 묻혀 있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진단 키트라든지 여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재택근무 관련 재택근무와 연관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장 초반 같은 경우 진단 키트와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만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는 상당히 좀 지역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코로나 테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마스크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쉬었는데 최근 다시 코로나 테마 내에서 그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재부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일까지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키즈젠이라든지 그리고 루치노믹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작년에 또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마스크인데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간차를 두고 또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먼저 광진인텍이 현재 조금 오늘까지 21%까지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 테마 내에서 이 백신을 제외하고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네.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관심 종목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